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50층 지으면은 이게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아, 예. 네. 베스트셀러 작가. 아, 매번 쑥스럽습니다. 아, 예. 항상 듣는 이야기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아우, 매번 쑥스럽고요. 네. 우용표 소장님과 함께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프랭이TV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우영표라고 합니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란 책과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라는 책을 집필했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몇 가지 책을 썼는데요. 네. 제가 이 능력과 실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과 예, 그런 그 관심을 받고 있어서 사실 뭐 매일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저희가 부동산 책 때문에 제가 소장님을 알게 돼서 예. 모시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저희는 또 약간 사생활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족보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일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예,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냥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책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이야기 설명드리자면은 예, 서강대 경영학과에서 ROTC를 해서 예, 이제 군대 이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대하면서 LG 전자라는 곳에서 TV 수출 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영업팀에 있었는데요. 수출팀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깨알 홍보를 하자면 예, 신입사원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또 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재무 설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책을 써서 뭐 책이 잘 팔리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빵 터졌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퇴사를 할 때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격증 연수만 보면 대략 2007년에 땄으니까요 한 13년 14년 뭐 그 정도 네.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죠. 넌 듣보잡 아니 아니니라고 생각하실까봐 네. 조금 자세하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네네. 프랭이TV 시청자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부동산. 아, 예예.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사실. 아, 저 다 읽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페이지 수도 많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많이 보니까 책을 부동산 책을 예예. 엄청 많이 보니까. 그러시겠네요. 뭐 그냥 그렇겠지 했는데 뭐 네. 역시나 여기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말이 특이점 아 예예 네, 특이점이 온다 3년 내 특이점이 온다 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데요 3년이란 말과 특이점이라는 것 이렇게 네.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무래도 3년 내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지금의 여당이 계속 여당이 될 거냐 아니면은 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될 거냐에 네. 따라서 어떤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전에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흐름들 예를 들면은 뭐 역시 뭐 25평형, 32평형 미만의 그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강세가 있고 이제 값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3년 후부터는 어머나 이 대형 평형이 알고 보니까 모질하네? 라는 인식이 네.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대형 평형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거기 더해서 지금은 풍선 효과가 이제 적용이 돼서 뭐 서울이 규제가 막히면은 뭐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네. 뭐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바뀌어서 어이구 알고 보니까 역시 서울밖에 없네. 예, 서울이 답이네. 네.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다시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풍선 효과 대신에 굉장히 급격한 양극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최근에 그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어느 동네가 뭐 누가 걸렸는지 또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또는 거주하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특성들 이제 거주민들에 대한 특성들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계속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3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동네 누가 주로 사는가까지 보게 되는 것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머나
뚜껑을 열고 보니 이런 거였네 라고 하는 어떤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3년과 특이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략 2022년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금의 흐름과는 또 다른 흐름이 이렇게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가정이긴 한데요. 네. 지금 여당이 또 계속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정책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2020년 2월 말일까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19번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효과는 아직 못 얻으신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집권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남은 기간 대략 2년 반, 3년에다가 또 앞으로 한 5년이나 8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20 곱하기 한 3, 한 60, 70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이 가진 독특한 특성, 그러니까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요건이란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요건이 가진 어떤 그 기본적인 가격에 더해서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 늘어나느냐 줄어들게 되느냐에 약간의 이제 변동폭은 있을 텐데요. 네.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상승할 걸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뭐 집값을 잡겠다, 또는 뭐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흐름, 사람들이 어떤 수요의 흐름을 결국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이제 바꾸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뭐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정책이 계속 된다면은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할 거고 시장은 시장대로 그거에 대한 틈새를 찾아갈 거고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의 야당과 여당이 공수교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야당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은 뭐 규제를 다 없애겠다, 뭐 대출을 뭐 이렇게 뭐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은 이분들 역시 선수라서 포인트를 알긴 아는구나. 예, 그러니까 어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졌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여당이 계속 여당이면은 부동산 가격은 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면은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제 먹어본다고 이 부동산이 안 오를 만한 방법이 뭔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꺾는 것보다는 어떤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거나 하는 어떤 움직임이 또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제 발표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9번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도 안 잡혔거든요. 네. 이 정도면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약간의 그 응원과 지지를 하자면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제 그거에 필요한 처방전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네. 내가 우회전 하는데 좌회전했다고 화를 내진 않아요. 그냥 다시 경로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19번 이제 발표됐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는 이제 목적지는 명확한데 그거를 어떻게 가느냐 이제 골목길을 이제 잘못 들어선 게 뭐 19번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 걸려서 굉장히 딱 시장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뭔가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 기조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할 때 네. 19번 헬스클럽 갔는데 어우 몸이 안 좋아져 나는 근육맨이 안 돼 라고 해서 헬스클럽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예, 정부의 어떤 입장은 이제 목표는 이제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그 수단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으로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네. 정책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이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아파트들 야 그 뭐 째째하게 35층이 뭐야 야 한 200층씩 지어 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스크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결국에는 마스크가 뭐 일단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수요가 이제 늘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처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스크 한 장 뭐 옛날 1,000원 하던 게 지금 뭐 5,000원 뭐 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걸 이제 반대로 이제 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대입시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강남 부동산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발표해도 그 강남 자체가 지금
뭐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정책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교육 정책도 바뀌어서 사교육을 좀 더 받아야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요 아니면 강남이라는 수요가 굉장히 이렇게 딱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 그럼 강남도 흔하게 만들자. 예를 들면 지금 마스크가 뭐 하루에 뭐 천만 장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만약에 야 하루에 1억 장 만들 수 있게 해본다라고 하면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지라도 공급이 많아지고 또한 미리 쟁여두자라고 하는 어떤 수요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15만 가구, 20만 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야, 확 지어서 야, 한 50만 가구, 100만 가구로 만들자. 라고 하면은 네. 그건 분명히 기대감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지가 가진 그 장점만 반영이 되고 그 위에 여기가 재건축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저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야 일단 200층부터 시작하자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35층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야 50층은 안 돼 미안해 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지역의 어떤 그 재건축 이제 큰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그 남산을 가리면 안 돼. 매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바람길을 막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죠.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너무 그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50층 지으면은 이게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재건축하려고 하는 데는 그래 그럼 우리 설계를 좀 바꿔볼게. 뭐 야 그럼 한 층만 높게 하고 나머지 낮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시간에 어떤 그 낭비 요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뭐 임대주택. 뭐 청년을 위한 주택, 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00층 짓는 거에서 야 100층은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해, 공공주택으로 해, 나머지 100층 그래 니네가 재건축 조합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평형 구상해서 살아라고 하면은 예,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책이 되겠죠. 물론 뭐 200층까지 지으려면 그 건축비가 이제 많이 든다거나 하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향에서 공급을 푼다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분명히 즉각 안정화시키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뭐라고 보시나요?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창의적이에요. 나 이럴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수많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오빠 믿지? 네. 뭐 하는 그 오빠들이 네. 사실은 나를 믿으면 안 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을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매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진짜 정책 수단이 별로 없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매번 발표되는 대책들을 보면은 와 정말 누군가 예술가가 있는 거 아니 그 집값을 이렇게 나눠서 9억과 15억에 따라서 대출액을 조절해 주는 거 이거는 네. 정말 되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신선했어요. 거 예, 신선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19번의 대책이 발표된 데 예를 들어 뭐 39번이나 40번째 대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야 이제부터 집값은 나라가 정해줄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나올 것 같냐라고 하시는 질문에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창의적이라서. 예, 제가 깨알 홍보를 하자면 참 책을 잘 풀어서 쓰고 이야기를 좀 재밌게 이끌어 나가는 편이긴 한데요. 네.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는 조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정책이 나오면은 항상 감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